그림을 그리면 0에서 일단 2파이를 그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잖아. 그러니까 두 배. 다음에 여기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음이니까 0. 2파이까지는 또 두 배. 이렇게 된 함수가 f. 마치 절대값이니까. 근데 얘를 뭘 하라 그러니까 얘는 좀 답답하니까 f 그래프를 고치려면 치환하면 돼. 그래서 일단 2x 빼기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면 6분의 파이 넣으면 6분의 파이. 파이 넣으면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. ft 2dx가 dt니까 2분의 1 dt. 요거니까 6분의 파이에서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. 그럼 요 넓이에 두 배를 하면 되는 형태. 따라서 두 배니까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ft dt. 맞나? 두 배니까. 이게 6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때 f가 2 코사인 x니까. 그러니까 2 사인 t 이렇게 돼요.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. 2분의 파이 넣으면 1, 2분의 1, 2분의 1, 1. 됐나? 일단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안 하고 요렇게 나온 거 너무 쫄지 말고 그냥 fx 그래프로 환원하는 것은 치환해서 해결하면 다 되니까.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야 돼. 그 전에는 내가 강조한 거 뭐야? 생 녹아도 적분해야 되는 거. 그냥 그게 의도되면 이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 이제 아까 번에 물었던 문제들을 계속 풀어서 이제 아 출제자가 이걸 놓였구나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된다.